그러고야 지금 가자. 저거 자는 거 아니야? 자세 바꾼 거야. 자세 바꾼 거야. 너무 맛있게 자. 루아하를 지배하는 맹수의 제왕 사자. 하지만 이 녀석들도 항상 사냥을 하는 건 아니랍니다. 한번 사냥에 성공하면 대개는 3-4일간 쉰다는데요. 바로 전 발견했던 동물의 사체가 이 녀석들의 먹이였다면 오늘은 사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만족,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자극시키고 싶어. 신주 꼬박꼬박 줘라. 막 자극시키고 싶어, 쟤네를. 아까 먹었어. 3일 기다려. 한번 먹으면 한 3일 동안 안 움직이게 되잖아, 이렇게. 그냥 올가미아나 여기다 놓고 갈까요, 쟤네가? 이거는 반칙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연이 저희한테 반칙했어요. 힘도 들고 체력적인 한계도 다가왔고 되게 힘들었어요. 사자가 사냥해서 그 고기라도 먹고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에 많이 찾았었잖아요. 근데 고기를 만약에 먹고 있는 고기를 먹고 있었다 하더라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없어 사냥감. 그래. 여기 와서 흙먼지를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엄청 먹었어요. 배불러 죽겠어요. 와, 목이 칼칼해, 칼칼. 하, 진짜 새밖에 못 먹었네. 그렇다고 그렇고 첫날에는 우리가 그래도 뭐 생선이라도 구우면서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된다는 걸 아니까 말수가 줄더라고요. 맞아, 사람이 굶주리면 말 안 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말이 없어진 거야, 어느 순간. 허기지니까. 흙먼지죠. 저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냥 먹을 대로 우리의 능력과 먹을 대로 다 먹었으니까 이동하시죠. 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어디로 이동할 거예요? 먹을 게 있는 대로. 쉬죠. 빨리 떠나서. 하루하루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뭔가 시도를 해도 안 되고. 아, 정글이라는 거는 정말 크구나. 우리가 봤을 때 개미는 참 작은 동물인데 이 정글이 봤을 때 우리 또한 그 개미만큼 작은 존재이지 않느냐. 살면서 평생 보지 못할 많은 좋은 광경들을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있었을 때는 제가 온 정글의 법칙 스팟 중에 최악이었어요. 원망도 했죠.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부족원들을 위해서 더 조금이라도 더 굶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적절하게 도망가고 적절하게 안 잡히고 적당하게 잡고 그 적당히를 유지한 거죠. 여기는 여기에 맞게. 여기도 사자, 하이에나, 뭐 대머리 독수리, 그 사람 이 사람들이 생태계를 지켜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법칙을 배운 거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글,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유의 생존 법칙들. 우리는 병만족의 생존 기록을 통해 그곳만의 생존 법칙을 알아갑니다.
황량한 루아 땅에서 야생동물과 함께 살아